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립 무료 급식소 관리인으로 있는 차옥 선수가 질문해 주셨는데요. SK 케미칼. 자, 다른 분들도 올리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보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SK 케미칼은 분사를 했던 지문 수가 있겠네요. 2018년부터 밖에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 분사 좀 한 것 같고요. 자, 저도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 SK 케미칼. 자, 2017년 12월 1일 분할 했고 SK 디스커버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그린 케미컬 및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설립했다. 세계 최초의 친환경 투명 내열 코플리에스터, 어려워요. 바이오 디젤, SK 케미칼, 바이오 에너지 사업, 바이오 화학 분야 대표 기업으로. 자, 일단,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있으니까, 일단 양호하고요.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그죠? 자, 그리고 저점은 이렇게 높여 나가고, 그럼 여기서 위치한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이러한 트렌드도 나오고, 나중입니다. 크게 갔을 때. 일단은 여기 인근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도 끌 수 있거든. 선이 너무 지저분해지는데 그래도 꺼볼게요. 중요하니까. 여기도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 무슨 선이 그렇게 많아. 아까 선 많은 거 봤죠? 다 지지장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길게는 이렇게 봤으면, 자, 이렇게 여기 강하게 돌파했고 목표치 어느 정도 나온 것도 어느 정도 보이죠? 늘려줄 때, 자, 여기 71,600원권 정도만 안 깨고 여기 적당히 밀리다가 양봉 쓰면 이제 조건도 가능한 권력. 단 세게 밀려버리면 여기에 저항의 역할을 좀 할 것이고, 세게 안 밀리고 슬슬 가다가 돌파 시도 넣으면 이제 여기 뛰어넘고 79,000원 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럼 이것도 전형적인 턴 어라운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캡처합니다. 턴어라운드 초입. 이것은 특징을 나타내줘야 되니까 턴어라운드 초입은
반등시 저항이 많이 존재. 턴어라운드 초입이기 때문에 좀 길게 해보자. 아이고. 턴어라운드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시 저항이 많이 존재한다. 여기 여기 그죠? 그래서 상승 조정 재상승의 패턴을 많이 보인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또 강의안을 만들어 가면서 그죠? 이렇게 여기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가 저항 역할을 할 것이다. 알겠지? 그러면 눌릴 때 세게 안 눌리면 좋겠고 적당히 눌리고 양봉 쓸 때 한번 접근도 뭐 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당장은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했기 때문에 자. 한 번에 많이 지르기보다는 올라갔다가 강하게 돌파 못하면 조금 처질 수도 있다. 이런 염두를 둬야 돼요. 케미컬이가 칼이네. 바이오 디젤 오늘 하나 또 공부했고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러면서 자, 또 다른 종목 자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입니까? 삼성전자도 턴어라운드 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관심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분할 매수를 전제로 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지지장을 가지고 그죠? 자꾸 44,000원 왔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여기 오면 조금 더 편한 자리거든요. 그죠? 야, 돈만 있었으면 여기 샀어요. 포트폴리오 들어가가지고 좀 못 따라 들어갔습니다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들어갔어. 지금 거의 매수가입니다. 그분은 밑에 처져도 분할 매수하겠다는 전제를 좀 깔았어요. 오늘 처음 채팅방 들어온 분 계신데 일하면서 하려니까 정신 하나도 없다 했는데 아마 정신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왜냐하면 초특급 선수가 하는 매매를 그대로 날려줬으니까. 그죠? 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90% 물량 갖고 있다가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이제 포기했다. 어저께 많이 던졌다. 오늘 다 던졌습니다. 3.6% 깨지는 거 보고. 그죠? 그리고 갈아탔어요. 현대차하고 현대건설하고 들어갔어요. 사자마자 브로스건이고 삼성전자도 마지막 물량 틀면서 들어갔거든요. 올라가면 이게 훨씬 올라갈 확률이 높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훨씬 높아요. 밑으로 쳐졌는데, 그죠? 하락 추세인데, 후보다 약간 고점 부위긴 합니다만, 여기 안 깨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 외국인이. 그러면 올라간다면 손가락 빨지 않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물려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우리나라 1등으로 갈아탔다. 코스닥 1등 종목에서 우리나라
전체 1등 종목으로 갈아탔다. 추세도 훨씬 낫다. 외국인 형들 막 들어온다. 똑바른 선택이라고 저는 자부심 갖고 있어요. 물론 그분이 방송 많이 들었다 했는데 내일이고 모레고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포트폴리오 마이너스 쭉 있다가 플러스 보기 시작하면 기분 얼마 좋아지겠습니까? 그죠? 닥터K의 팬이 되겠죠. 하이트 진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삼성전자 가볍게 언급했는데 하이트 진로 옛날에도 안 물어봤던 것 같은데 맞지? 야 머리 좋다. 옛날에 물어봤잖아 맞지? 쓱쓱 돌려낸다. 야 이제 이거만 이제 노린다 이거지. 카스는 어디 거냐? 카스 검색 한번 해봐봐. 이것도 뭐 똑같은 논리지. 아까하고 똑같은 패턴 아니야? 돌려내는 이제 패턴. 패스. 하방 뭐 바닥 돌려내는 조짐 보이고 있으나 크게 시장에서 곽광받는 섹터도 아니고 음식료기 때문에 하이트실로 특히 맥주가 카스한테 확 밀리고 있기 때문에 썩 별로다. 맥주는 카스 완전 갈아탔어 나도. 하이트와 합병했고 하이트 진로 됐고 참이스 소주. 자 뭐라고 적혀있지? 2018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5.34 감소, 영업이익 48.26 감소, 당기순이익 69.19 감소. 결론은 안 좋단 말이잖아. 패스라고 패스. 살아있는 분석. 왜냐하면 카스 많이 팔리거든. 하이트 한물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엎어내기가 진짜 힘들 겁니다. 원래 나도 하이트였거든. 원래 카스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카스 주세요 그럽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마음 바꾸기가 안 쉬운데 바뀌고 나면 그렇게 돌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소비자의 심리가. 그래서 뭐 바닥권 탈피한 것처럼 보여도 여기 탄탄한 강력한 저항권들 또 산재하고 있고 올라가도 자꾸 튕겨내려고 별로 탄력 안쐴 거다. 그렇다면 이런 탄력 좋은 우상향한 종목에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훨씬 낫다. 이 너무 고점이라서 좀 어떨랑 모르겠는데. 그죠? 이런 우상향하는 게 훨씬 낫다. 한 방에 팡팡팡 치고 가잖아. 왜? 우상향이거든. 우상향. 우하향은 별로예요. 별로. 이런 게 여러분들 훨씬 잘 먹을 것 같죠? 하이트실로 이런 거 훨씬 잘 먹을 것 같죠? 노입니다. 올라가다 밀려, 올라가다 밀려, 지지부진, 지지부진. 그죠? 별로입니다. 패스.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는 뭐셋 중에는 그나마 좀 낫네. 120일 돌파를 하는데 그나마 나와도 이것도 조금 아직까지 그래요. 이제 완전 상승 추세 이제 돌파 초입 올라갔다 눌려주고 하면 이제 조금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는데 외국계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들어오네. 쉽게 말하면 지주 회사일 거잖아 이거. 하나그룹의 지주 회사 그지? 하나생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케미칼, 계열사 지분 보유. 그렇다면 굳이 지주회사 하느니 하나케미칼 같은 개별 종목으로 더잘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런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하나케미칼 대박 넘어서잖아. 와. 차라리 하나그룹에 관심 있으면 하나케미칼에 관심 가져라. 눌려주고 다시 올라갈 때 이게 탄력이 훨씬 세다. 다시 비교해볼까? 이거는 이제 올라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올라탔어. 장대 양봉 박았고, 눌려주면 22,400원, 500원권, 여기 딱 눌려주면 이게 더 낫다. 하나케미칼. 오케이? 이거 관심 종목군 넣어놓습니다. 일단 옛날에도 뭐 창의가 사고 팔고 좀 했는데, 하나케미칼 공부 좀더 해야지. 태양광, 화학 제품, 태양광 핵심 소재 폴리실리콘. 태양광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석유화학산업 유가 변동이 민감하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인다? 유가하고 똑같이 움직이네. 유가가 내려오니까 개박살, 유가가 반등하니 같이 오르죠? 볼까요? 요새 석유화학 제품, 석유화학 쪽이 올라가거든요. 자, 어떻게? 석유 가격 내려오니까 박살, 반등하니까 같이 올라가죠. 그거 참고하면 돼. 그러니까 박살, 반등하니까 같이 올라간다. 하나케미칼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롯데케미칼 마찬가지고 급등이네. 와, 죽인다 이거. 눌려주면 다시 볼수 있어요. 석유화학 쪽이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K이노베이션? 아직 멀었어 이거는. 그죠? LG화학도 괜찮거든 지금. 날랐거든. 자, 눌려주면 LG화학 쪽으로도 관심 있어요. LG화학 어디 갔냐? 여기 어디 있을 건데. LG화학도 약간 상단에 올려놓고. 이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이클이 제법 큽니다. 뭐라고요? 사이클이 제법 크다고요. 하락하기 시작하면 제법 하락하고 반등 사이클이 되면 또 제법 반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쪽으로는 그죠? 래깅 효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리 원유를 들어올 때 가격보다 상승해가 있으면 가격차를 원가 대비 가격차 판매할 때 그걸 노리는 그 효과가 래깅 효과라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석유화학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적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연동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2차전지하고도 관련돼 있으니까, 석유화학 쪽은 하나케미칼, 그다음에 LG화학,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관심인데, SK이노베이션은 아직까지 밑에서 피시피시라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안 끼워져. 좀더 올라타고 눌려주는 이런 시점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라는 지주회사보다는 하나케미칼에 좀더 관심 가지는 게 낫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적당히 매매하다가 LG화학이 조금 눌려주면 LG화학 쪽으로 시장에서 더 알아주는 화학주로 들어가는 게더 낫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행 이야기해. 그냥 민행 안 물어봐도 돼. 그냥 물어봐. 저도 이거 궁금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일일이 물어봐도 되냐고 물어볼 거뭐 있어. 안 돼, 그럴까? 민행아 물어보지 마. 이럴까?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있냐? 응? 거의 별일 없으면 다 방송 듣잖아.
그런 사람 좋아한다. 자, 올려놓으세요. 난 얼음 좀 담고 올게요. 알에프텍 이거 누가 회원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와우, 첫 보자마자 패스라고 이야기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왜 그럴 것 같아? 촉 보자마자 패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냥. 일단 이거 보고 딱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냥. 촉 보자마자. 좋아 보입니까? 또 혼나지 않기를. 촉 보니까 저거 보고 딱 별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점을 못 높이고 이렇게 팍 무너지고 있잖아. 이렇게 봐도 되고, 조금 길게 보면 이렇게 봐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거든? 여기 고점이니까. 너무 세게 쳐졌다는 거지. 여기가 안 깨져야 넥라인이 안 깨지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거는 여기부터 이렇게 잡아도 돼. 이렇게 약간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라인으로 가고 있잖아, 채널로. 이렇게. 그럼 여기가 안 무너지고 20일이 안 무너지고 빡 가야 되는데, 20일과 60일 간의 이격이 크면 여기가 뭐로 볼수 있다? 넥라인으로 볼수 있잖아. 여기가 깨진 척 했다가 들어 올렸으면 끝까지 여기 위로, 채널 위로 갔었어야 되는데 대박 밀려버리지. 그럼 여기 뭐라고? 넥라인. 여기 못 넘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 올라가다 대박 그대로 다 스트레이트로 다 밀려버리고, 잘못하면 여참 여기 밑으로 5700원대로 확 밀려버린다. 그러니까 좋은 주추세가 끝나고 막 흔들흔들흔들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B급 은어를 쓴다면 졸라 지저분하다. 민행이 생긴 건 깔끔한 생겨. 왜 지저분한 거 좋아하지? 대웅이도 지저분해 죽겠는데. 어? 지저분하지, 당연. 아, 사람이 안정적으로 가야지. 지저분하면 못 쓰지. 응? 겁나 사겠냐? 이렇게 급등 나가는데, 응? 못한다니까? 이렇게, 봐봐. 각도가, 이런 거, 아이, 고급이야, 고급. 각도가 이렇게, 이런 트렌드로 가다가, 갑자기 각도가 억수로 세게, 이런 트렌드로 가다가, 와, 이건 또 진짜 고급이야, 또. 여기 한 단계 위에 레벨업 돼서 자꾸 움직이다가 각도를 가파르게 하면서 상승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안 깨져야 돼. 계속 가야 돼. 그러면서 쫙 급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기업에 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끝도 없이 가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거품입니다. 약간 거품. 이거 길게 한번 나와보자. 와우. 이제 본인 전공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성이 있고 이런지 난 모르겠으나, 내 분야가 아니거든. 기업 분석은 내 분야가 아니거든.
나는 차트 분석이 내 분야라고. 그렇다면 여기 임금까지 딱 가니까 단기적으로 스트레이트로 세게 올라갔으니까 부담감 느끼는 거야. 그죠? 부담감 느끼고 처질 때 여기는 지지해야 되는데 팍 깼기 때문에 재반등해도 다시 밀려버리는 넥라인에서 다시 밀려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도 될 수 있는 이렇게 약간 삼각수렴에 가깝잖아. 삼각수렴 이렇게 삼각수렴. 아 그거 많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보면 삼각수렴이잖아. 그러면 삼각수렴 할 때는 밑으로 깨지면 완전 처지는 거거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좀 처질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 지저분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여기서도 반딩하는 이유는 목표치 어느 정도 시현됐잖아. 여기 폭만큼 하락 ABCC 쉽게 말하면 하락 A파 BC가 동일한 폭만큼 간다라는 이론 적용하면 조금 더 슈팅 걸릴 정도 조금 더 빠졌는데 거의 완성됐거든. 그리고 반등 나왔지. 반등 나왔는데 좀 지저분해 너무. 이런 거는 분석이 확률이 막 떨어져. 왜? 이거 봐봐. 이렇게 지저분한 게 어딨어. 갭 상승했다 대박 밀어버려. 그 다음에 덜어 올리고 난리 부르술 쳐. 대응 못한다.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패스하라. 이렇게. 이것도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상승의 각도와 삼각수렴 패턴. 자, 다음번 강연 나오면 100장 드릴게. 100장. 아, 20명 오면 몇 장입니까? 그러면 2000장짜리 들고 와야 돼. 내 가방 봤죠? 아, 마이크 꼬다리 부서졌어. 안 비싼 게 부서졌어. 다행이지만. 쉽게 말하면 그 헤드폰 꼽을 때 맨 가쪽에 있는 거 있잖아. 그게 부서졌어요. 가방 안에 막 뭐 많이 넣고 치워가지고. 아, 상승의 각도와 여러 가지 의미한 게 많네. 이거는 하락 파동 하락 ABC라는 게 낫겠다. 하락 A C.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삼각 아이고 삼각 수렴 패턴. 야 JJ야 공부할 거 엄청나게 많지. 응? 상승의 각도 이렇게 가파르게 갔으면 안 깨져야 되는데 깨졌어. 그러면 여기 넥라인 역할 할 거다. 여기 그지. 그리고 삼각 수렴 패턴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너무 지저분하다. 테마성이라서 그렇겠지 뭐. 5G 주가의 흐름이 아이고 너무 급등락이 많고 지저분하니 안정적인 투자가 어렵다. 아무리 많이 가도 내 거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작살나요. 그러니까 패스하라. 잠깐만 이거 어디갔어. 야 민행아 여기 알만한 사람 아는데 이야기해도 될랑가 몰라도 너희 회사 거 사 적당히. 그래 빠지면 그냥 애사심을 가지고 그냥 들고 가 그냥 적당히. 농담 비슷하게 경쟁사 거 들고 있으면 되겠어.
LG 전자 거 털고 있다면서. 얼마 전에 매매했던 종목인데 엊그제 팔았다. 야. 사면 보고 해야 돼? 아, 진짜로? 왜? 우리 사주 뭐 이런 거 아니라도? 그래? 회사 메일로 주주총회 메일이 왔다. 놀래가지고. 아, 웃겨. 직원이 산다면 좀 할인 안 해주나? 한 주씩 끼워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에. 와, 근데 와, 야, 내보고 해라 해도 이거 못하겠다. 야, 진짜 너무 지저분하다. 야,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해라면 하겠지만, 아까 그거하고 비슷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이러니 접목이 잘안 되잖아. 막지 맘대로 움직이잖아. 장대 음봉이 그 다음에 빠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대로 덜 올리고 안 맞아. 이거 잡주야, 잡주. 아, 그렇겠지. 내부자 그래, 이런 거. 이제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 이내에 사는 것 같은 몰라도 매독 몇십억 사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주가의 흐름이 너무 급등락이 많고 지저분하니 안정적인 투자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갈 수도 있어. 워낙 지 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내 생각입니다. 창호가 오늘은 어디냐? 집이냐? 급식소냐? 급식소 졸라 웃겨. 야, GH하고 이런 애들 나라에서 돈이 딸리냐? 급식 고만 줄날좀 남았다면서, 얼마 안 남았다면서. 대충 보니까, 야, 그런 애들 평생 줘도 되는데 나라에서. 응? 어휴, 진짜. 이름이 안 똑바르다? 일찍 지우고 왜 오해를 계속 보고 있다. 야, 창웅이가 그래, 난 결심했어. 내 인생 급식소에서 그냥 보낼 순 없어. K형처럼 오일로 승부 보는 거야. 이거 봐봐. 뭐야 이거. 와, 여기 지킬 가능성 있어 보였거든. 정확하잖아. 여기 딱 지지권을 했잖아. 잘안깰 거라 그랬잖아. 야, 대본 들어올린다야. 이건 완전 멘붕 오거든. 완전 멘붕 온다고 이러면. 와, 이게 지지와 저항이야. 이게 지지와 저항. 이거 하나 프린트 해야 되겠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거는. 몇 시입니까? 듣는 여러분도 대단하고, 12시 다 됐네. 전 주식이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돈을 벌어서 재밌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미친 듯이 하고 있지. 아, 기침 올라 그래.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더 조직적으로 이제 이거 캡처 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책 만들 때싹다 다시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할수 있거든. 뭔가 규격이 일정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될것 같은데, 지금 들쑥날쑥한 것 같아가지고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 아이, 잠깐만. PT가 안 나오지? 그러면 안 돼. 저장 안 함. 이거를. 밑에 나오게 해야 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성 선수들이 좀안 보이네. 오빠, 저 왔어요. 이러고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매매 중이. 아니, 그 머리 투자 깔아가지고 연습해. 장우가. 마음속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모의로 해. 손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아까 그 클릭 테크닉도 상당히 중요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까 넣었다 뺐다 잽싸게 굴고 그거 안 쉬워. 솔직히 그것도 연습해놔야 돼. 그것도 마음속으로 하는 거야. 지지와 장. 장은 돌파된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뀐다. 이 강력한 저항대니까 거의 저항대잖아 이게. 이거 어떻게 된다고? 지지되고 있잖아 지금. 이 동그라미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에이. 다 지워버려. 다시. 여긴 봐도 돼. 스타 못했대. 다행히 적당하게 나왔네. 어? 위에 나왔나? 나왔나? 아, 나왔네. 됐지. 됐어. 여러분들, 그 54페이지짜리 도움 되던가요? 차마 여기 앞에서 된다 그러지만 안 된다 하겠나마는 그거 하나의 교본이에요. 교본, 실전 매매 교본. 그거 충분히 강의 들으러 올 만한 가치 있었을 겁니다. 야, 앞에 섞어서 안 했으면 씨, 또 큰일 날 뻔했어. 그지? 시간 못 맞춰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딱 해줘야 되는 건데. 아, 어쩔 수 없어. 그냥 대충 알아보시겠지. 초보 상담까지 좀 해봤어요. 오히려 계속 마음이 가.
야, 창호가 하루에 5만원부터 도전하면 되는 거야. 1,000만 원을 만들어 일단. 응? 낮에 힘들잖아. 응? 그 대신에 충분히 모의 투자를 딱 하고 석달 연속으로 이겨낸다. 석달 연속으로 플러스 난다. 그때 딱 실전해. 알겠지? 그래서 트레이너가 필요한 거야. 응? 혼자서 하면 잘할 수도 있겠지만 경험 많은 코치가 왜 필요하겠어? 산전수전을 겪어봤거든. 민행아, 하루에 5만원만 할까? 민행아, 오빠가 잘 가르쳐 줘볼게. 오빠라 하려니까 좀 이상해. 퇴근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만 알바하자. 시급 5만원. 됐어? 응? 오빠는 50만원, 민행이는 5만원. 낮에 힘들어가지고 어? 일하다가 봐야 되고 신경 졸라 쓰이고 그지? 짜증나고 눈치 보이고 마음에 편안하게 5만원 어때? 그러면 한 달에 100이잖아. 그러면 예쁜 민행이 차 기름값도 좀 하고 그지? 민행이 차 그거잖아. 민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남친한테 가끔 셔츠도 하나 선물하고, 자, 민행이 이제 화장품도 좀 사고, 그 다음에 마사지 좀 받으러 다니고. 왜? 민행이 피부는 소중하니까. 10달러 뭐 얼마야? 만원? 하루에? 11,000원? 11,000원 너무했다. 5만원 정도는 벌어야지. 응? 야, 그래도 일당은 놔야 되잖아. 10달러 같으면 겨우 최저시급 조금 넘는데, 그래도 고급 인력이잖아. 응? 국가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그 정도 꿈이 작으면 안 되지. 미치겠어. 그 어려운 국가고시를 패스해놓고, 시급 만원이 웬 말이니? 시급 5만원 정도는 돼야지. 아, 100달러. 응? 그래. 좀 올려야지. 응? 그럼 형이 가르쳐 줄 테니까 3월 15일 날 와라. 연차 내고. 응? 하나콘도를 보면서, 아, 하나콘도에서 보고 주말에 아부 본가에도 한번 들리고, 응? 형이랑 또 맥주도 한잔하고, 응? 항상 사람 투자를 해야 된다, 응? 하나 콘도 좋잖아. 뷰 좋은데 딱 잡아놔서 바닷가 뷰. 민행이 시험 친다며? 야, 시험은 제끼면 안 되겠지? 딸 때까지라면서 제껴도 잘하면 되겠네. 물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와이프랑 쇼부 친 중.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면 되잖아. 야. 응? 나 본가에 좀 갔다 올게. 같이 갈래? 이러면 아니, 자기 혼자 갔다 와. 이럴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아, 나 부산에 좀 갔다 올 먼저 이야기했냐, 혹시? 나 부산 좀 갔다 올일 있는데 같이 갈래? 아버지한테도 좀 들리고. 그지? 아니면 나 혼자 갔다 올까? 이러면 아 그래 자기야 나 요새 아, 이동하려니까 힘들고 한데 혼자 갔다 와라 그냥 이런. 아 웃겨. 와이프랑 쇼부 치는 사람들이 많네. 보통 다 같이 가서. 다른 변명이 필요하겠군. 동창 모임이 갑자기 생겼는데. 응? 내 고등학교 동기들, 와, 이번에 모이자 하는데, 한 명이 개업했다네? 야. 한번 가봐야 돼. 내가 되게 친했는데, 누구? 이러면 좀 곤란한데, 이제. 아니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든지, 하나콘도에, 아는 형이랑 하루, 형이 그냥 놀러 오라 해서 간다. 이러면서, 응? 내가 언제 또 하나콘도 한번 잡아, 한번 놀아보겠냐. 아, 응? 형이 오라 할때 한번 가야지. 딱 이러고.
팁까지 다 알려주는 거지. 그럼 와서 그냥 민행이 얼굴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 응? 직접 깔아서 옆에서 본인들 하는 거 내가 코치해 주겠다니까? 민행아. 일당 5만 원 위안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니? 1박 2일. 응? 여성 선수들 온다 그랬는데 만약에 안 오면 혼자 독방 쓰는데, 야. 응? 하나콘도에서 혼자 독방 쓰면서 바깥에 회원들을 보면서, 야, 죽인다. 장사하는 거야, 지금? 미치겠어.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금요일 날 날밤 까는 패턴 하나, 그리고 토요일은 그냥 좀 쉬면서 밥이나 먹는 패턴 하나, 아니면 금요일 날 적당히 하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토요일 날또 적당히 하는 거 패턴 하나, 두 가지 중에 택일 하면 되는 거예요. 택일. 만장일치 내지는 과반수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 야간에 오래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콘도 바닷가 보이니까 멋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광안대교도 보이고 다 보일 거야, 아마. 아침에 또 닥터케인 또 얼리버드잖아. 아침에 해 뜨는 걸또 보면서, 응? 하나콘도 와안간지 되게 오래됐어, 진짜. 예전에 한번 딱 가보고. 노트북에 다 깔아오세요, 이거. 아까 그거. 영웅문. 아, 영웅문이 아니라 그거. 그죠? 영웅문 W 맞죠? 크루드 오일 할수 있는 거. 나는 실전 안 할게. 내가 실전 내가 물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으니까 나는 모의로 하든 아니면, 리딩만 해주든 여러분들은 실전도 한번 해보든. 그 대신 실전 하려면 3, 40 까져도 울지 않기. 그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모의. 그렇게 해가 본인들이 클릭도 하고 그 속도감도 느껴보고 하면 분명히 배워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분봉매매 이후에 이제 심화학습을 하는 거지. 평소에 궁금했던 거 그룹으로 토의하는 거지, 토의. 그것이 없을 때 대비해서는 내가 또 준비해가는 조그만 강의. 그 조그만 강의를 하다 보면 또 워낙 투머치 토크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진행이 되겠지. 시간 모자라면 모자랐지. 시간 남아 할거 없어. 빈둥빈둥한 건 없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민행, 뭐, 인생 뭐 있냐? 한 50골 각오하고, 시험 보는 거야. 그날 잘하면, 아까 봤지? 좀볼 수도 있다. 인생 별거 없어. 버는 거 아니면 잃는 거야. 인생이 아니라 매매. 근데 민행이는 이길 확률 60%. 이길 확률 60%. 왜냐하면, 여지껏까지의, 공부 상태나 질문의 내용을 봐서는 그래도 기본은 닦여 있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기본보단 더 잘해야 되거든, 사실은. 아주 고급 과정이거든, 이거. 이거 정신 못 차리잖아, 아까. 순간 판단 진짜 좋아야 되거든. 확률 조금만 더 낮추자. 55%. 왜냐면 아직까지 친절한 걸못 봤기 때문에. 와, 나도 2시간인지 몰랐다니까, 진짜로. 아,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봐봐. 또 가는 척 하다 또 밀어버리잖아. 이 정신 못 차린다고, 그러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야, 응? 팍 빠진다, 팍 들어, 또 뺐다, 또 들어. 정신 못 차려요, 진짜로. 병이도 오늘 바쁜가? 병이 바쁜가? 안 들어왔네? 아니면, 오네요. 날렸을 건데. 야, 10시 넘었어? 오늘 개 먹으러 왔으니까 오늘 방송 안 하겠네 하고 편안하게 좀 쉬고 있든지 자든지 하는 모양이야.
아, 웃겨. 아, 웃겨. 자, 구글에서 날라왔습니다. 귀하의 수익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볼까? 한 30만 됐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볼래? 이거 귀찮아. 야, 끝도 없어. 우리 크루드 용변단. 발음 정확하게 해야 돼. 크루드 용변단. 키링을 한번 맞추자 그랬는데, 변기 모양으로 맞춰가지고. 웃겨 죽겠어. 남성용과 여성용은 좀 달라야 될것 같아. 아, 이건 너무 좀 지저분한가? 어쨌든, 하다 보니까 끝도 없어. 밤에 마음 편안하게. 16명 누구 있는지 1번 한번 눌러보기 할까요? 1번 눌러, 예이야! 안 누르면 간첩, 예이야!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밖에 안 누르잖아. 그죠? 채팅방 나간 사람들도 몇명 있을 거고, 나가고도 듣고 있는 사람 몇명 있고, 그 다음에, 있겠죠. 뭐 하는 앤가 싶어서 보고 있는 사람 있을 거고, 그죠? 닥터케이 카페에 잡새끼가 자꾸 지방, 유료방, 그걸 하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어저께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대, 11시에. 어저께 생방송 하고 있는데 방송 딱 켜놓고 내가 그대로 쌍욕 좀 시전해 주려고 내가 딱 전화했는데 안 받대. 그래서 내가 문자를 날려줬지. 잡새끼들, 아이고. 가관도 아니에요. 다른 전문가, 내 아는 전문가, 무료 채팅방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모니터링 해주려고. 그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자기 방 홍보하고 갑니다. 야, 대가리가 악세사리인지 그렇게 하면 될지 안 될지를 생각을 못하는가 봐. 그러면 그방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배려는 하겠습니까? 그죠? 그방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 돈벌이 수단밖에 안, 생각 안 해요. 잘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자, 종목 상담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몇 분입니까? 또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방송 한번 끊고, 나머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가지들 마시고, 자. 오늘 종목 상담도 또 알차게 해봤고요. 여러분들 닥터K는 재밌게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자, 유료 카톡방 회원 당당하게 모집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정당하게 여러분들께 해드릴 서비스 해드리고 정당하게 제가 또 여러분들께 그죠? 수고한 대가 여러분들께 받으면 그게 뭐 나쁜 거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검증해 보시고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모든 생방송을 전부 다 녹화를 다 올려놨어요. 그죠? 검증해 보셔라. 누구보다 방송량 많고 매매 타이밍에 과감하게 제시한다.
틀리는 확률보다 맞는 확률이 상당히 훨씬 높다.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고요. 광고 요새 3,000원도 안 올라옵니다. 추천 방송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